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한간에 우리 채팅창에 또 우리 이선엽 선생님 외박설이 돌고 있는데 절대 그러실 리가 없는 게 지누스 매트리스가 또 집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주무시지를 못해요. 지누스 매트리스에서만 주무시기 때문에 외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외박설은 낭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낭설이고요. 네. 사실 옷이 없어서 똑같은 옷 입고 오다 보니까. 아, 어제랑? 네. 아, 그러셨어요? 네. 사실 내일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잠은 꼭 집에서 주무시는 우리 이선임 센터장님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장이 좋은 게 같은 거 입어도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네, 그게 그거고. 아, 네. 근데 오늘 되게 멋진 정장이세요. 스트라이프가 네? 들어가 있고.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 아, 그렇군요. 네. 아, 미세하게 선글라스를 잘 안 보이시죠? 네, 네. 네. 아, 우리 블랙 앤 화이트 보통 멋쟁이가 아닌 소화하기 어려운 컬러인데 네. 박재영 차장님은 소화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얘기를 한번 좀 해주셔야 되겠죠? 네, 오늘 시장은 소폭 하락했는데요. 하락 종목도 꽤 많았고 어제 미국에서 FOMC 의사록도 나왔고 오늘 뭐 금리 결정도 있었고 외국인도 최근에 좀 사주다가 오늘 외국인 기관 좀 매도가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재미없는 시장이었고요. 일단 주가를 보시 업종별로 보시면 코스피가 14포인트 하락해서 2580포인트 3000선이 사실 좀 굉장히 매매 공방이 심한 것 같아요. 3000 위에서 좀 올라가겠구나 싶으면 또 하루 이틀 떨어지고 또 2900 조금 밑에서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3000 위로 올려놓고 최근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14포인트 그러니까 0.5%가 안 떨어졌는데 하락 종목수가 640종목 상승 종목수가 220종목뿐이 안 됩니다. 오늘 뭐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재미가 없었고요. 오늘 그러면 뭐 거래소에서 뭐가 많이 올랐냐? 그럼 카카오페이가 18%나 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 네. 갑자기? 오늘 그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었거든요. 정기 네. 변경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12월 9일 날 하는데 카카오페이가 그때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약간 가능할지 안 할지 논란이 됐었던 이 알리페이가 지분을 대주주로 공시하면서 유통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네. 해서 이번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애널리스트도 있었고 이번엔 뭐 될 수도 있다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아 조금 뭐 될까 말까 하다가 되니까 수급이 싹 쏠리면서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8포인트나 상승해서 216,500원에 끝났고요. 아, 그래요? 인덱스 펀드들은 다 담아야 됩니다. 네. 기본 편입을 코스피 200에 들어오면 네.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에 종목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노션 현대차 그룹의 이제 광고하는 회사죠. 아, 회사? 근데 예, 예. 이노션이 사실 제외될 거라고는 예상을 이제 많이 안 했었는데 코스피 200에서 네, 코스피 200에서 정기 변경에서 빠질 거라고는 예상을 안 했었는데 이노션은 오늘 또 정기 변경에서 예상치 않게 빠졌거든요. 오늘 정기 변경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크게 뭐 영향을 받은 종목들은 많지 않았는데 카카오페이가 급등을 했고 이노션은 오늘 7.5%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은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메리츠금융지주, 현대중공업, PI첨단소재, SL, 명신산업. 그래서 요거는 거의 애널리스트 예측을 다 했었어요. 이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뭐 크게 하락하거나 상승한 종목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메리츠금융지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고요. 네. 편출된 종목은 이노션, FNF홀딩스, 일양약품, LX하우시스, LX홀딩스, 삼양식품, 롯데하이마트. 이때 이제 정기 변경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걸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정기 변경이 12월 9일 날 실시가 됩니다. 옵션 만기일 날 12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거 이제 수급 모멘텀 때문에 이제 그 패시브 자금, 인덱스를 추종하는 자금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편입되고 나서는 수급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신규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편출되는 종목들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2월 9일 전으로 수급과 대차장고를 잘 확인을 하셔야 매매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NF는 잘 나간다고 막 한참 오르던 다릅니다. 홀딩스. 홀딩스. 네. 아, 사업 홀딩스. 부분이고 지주회사. 아 그래요. 네. FNF 이번에 이제 편출된 데는 홀딩스. 맞습니다. 홀딩스.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FNF에 아, 몰아주면서.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지수에서 편출되게 됐습니다. 혹시 아들이 뭐 FNF 사장으로 돼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거기까지는 잘 네, 너무 TMI였던 거 어차피 지주사 된 거니까요. 아들이 사업자에서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 지주사가 그냥 이제 자회사 갖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편입 편출 이슈로 오늘 가격이 출렁인 기업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이슈가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많이 줬습니까? 어제 이제 FOMC 의사록 11월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약간 매파적이다라고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거기 주요 문구들 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뒤에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이 하실 거니까 네. 위원회가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뭐 높아지면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올릴 수 있게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그리고 감축 속도를 그러니까 테이퍼링 감축 속도를 높이면 금리 인상을 위한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테이퍼링을 조금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요. 시장은 뭐 사실 어제 채권 시장을 보면 장기물은 좀 떨어졌어요. 10년물 이런 건 떨어졌는데 2년물이나 단기물은 그대로였거든요. 예. 그대로였거든요. 그래서 요걸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게다가 어제 미국의 지표들은 또 좋게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발표하는 아, 네네. 네, 이 실업수당을 얼마나 받아가느냐 확 줄었죠. 네, 이게 19만 9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건 좀 계절성이 있다라고 해요. 추수감사절 앞두고 돈이 필요하니까 뭐 일하러 가는 사람도 좀 늘어나고 계절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코로나 이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게 1969년 11월 중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좀 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아, 여기다가 이제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습니다. 2.1%가 나왔는데 속보치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2.0%보다는 네. 좀 높아졌다. 2분기에 6.7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경기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가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10월 PC 가격지수가요. 0.6% 전월 대비 네. 전년 대비에는 5% 이상 올라서 인플레는 계속 좀 되는 가운데 경기가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구심도 좀 가지게 만들어서요. FOMC 의사록도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좀 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시장에 조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리고 뭐 연결이 좀 되겠습니다만 한국은행도 시장에 그렇게 썩 긍정적이진 않았겠죠? 한국은행의 금통위. 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네.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1%가 됐죠. 그래서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을 했다. 막 기사가 막 쏟아졌는데 일단 가계대출 증가, 자산가격 상승 뭐 이런 금융 불균형 때문에 금리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향후 물가 수준은 2% 수준, 그다음에 경제성장률은 4%, 뭐 양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성장률을 4%, 3%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GDP 성장률이 0.3%가 나오면서 네. 이거 4% 달성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있긴 했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밀고 나갑니다. 4% 달성할 수 있다. 경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2023년도 2.5% 성장하면서 잠재 성장률은 이상 없다라고 경기에는 조금 자신감을 비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전망치를 기존 올해 2.1%에서 2.3%로 높였고요. 내년 전망치는 1.5%에서 2%로 대폭 올렸죠. 높였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다. 약간 이 약간 파월의장과 비슷한 그런 이제 뉘앙스의 발언을 했고요. 우리도 물가가 좀 상당히 고공행진할 거란 얘기죠. 네. 10월 달에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3.2%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 되면서 소비가 회복되면 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정치적인 고려 안 한다. 원래 한국은행은 그렇잖아요. 이제 정치와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니까 정치적인 고려 안 한다. 명목적으로. 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는 별명이 예, 무슨 남대문 출장서 뭐 이렇게 네. 얘기가 들리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 1분기 인상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분기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금리를 더 올린다라는 거네라고 네. 시장이 좀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 있었고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만큼 경기 회복세가 나쁘지 않다 네.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매파적으로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고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수요층 물가 상승 압력도 있다. 여기다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네. 물가를 잡으려는 처음 시작한 거는 금융 불균형이었는데 물가에 대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만들게 좀 했고요. 네. 코로나의 재확산 영향도 일부 반영했고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보이고 있지만 금융 불균형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네.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통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매파적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것도 시장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신풍제약 압수수색 소식이 있었습니까 오늘? 네, 이게 뭐 사실 그 전에도 계속 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네. 이제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사랑 안산시 공장. 뭐 내용은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간 원료 의약품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50억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으면서 어제도 급락했고 오늘도 급락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투심이 조금 좋아질만 하면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제가 화요일에도 셀트리온 소식을 좀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뭐 그런 그 분식회계 관련된 보도가 있었죠. 나오면서 조금 올라가려고 했는데 박살 났고 또 신풍제약도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별로였는데 어제 그래도 뭐 시젠이라든지 이런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주가가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대를 해볼까라는 찰나에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약바이오 투심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줬습니다. 원래도 네. 많이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80% 가까이 빠졌던 것 같은데 네. 들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안타깝죠. 뭐. 오늘 대체로 뭐 그 업종별로 어디가 좀 많이 올랐나 보니까 뭐 IT 서비스 여기는 아마 그 카카오페이가 아마 주도를 네, 했던 것 같고요. 네. 레저용 장비 제품 뭐 판매 전문 소매 뭐 등등 약간 소비 쪽에도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것도 조금 뭐 오르긴 했는데 하여튼 오늘도 역시 메타버스는 계속 간 거죠. 사실 디스플레이 패널이 이쪽과 네. 관련돼서 오른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쪽 저쪽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제 뭐 컨텐츠, 엔터 이런 게 오르다가 게임이 주도해서 확 오르다가 그게 디스플레이로 갔다가 반도체로 갔다가 5G까지 최근에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오늘 거기에 이어서 이제 VR 뭐 기기,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종이 오늘 오른 이유가 뭐 비덴트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서 그다음에 VFX 특수 효과하는 뭐 그런 업종들이 다시 재상승하면서 오늘 오전에는 게임주들이 반등하는가 싶더니 어제 또 게임주들이 꽤 좋았거든요. 네. 이어가는가 싶더니 조금 뭐 많이 밀렸어요. 뒤에 가서는. 그래서 이게 좀 연장되진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른 쪽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NFT 관련된 NFT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네. 그런 업체들이 좀 주가가 좋은 모습들을 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네. 관련해서 네. 네. 아, 비덴트라는 회사는 뭔데 28%? 빗썸의 대주주고 아, 여기 이제 VR 기기를 만든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아, 그런 그래요? 거라서 네. 오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바이오 업체 중에는 어, 이 회사가 뭡니까 그 ST팜 여기도 한 16.75% 엄청 네. 많이 올랐던데 원료의약을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원료의약을 예. 하는 동아제약의 자회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런 회사들도 오늘 꽤 많이 예.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오늘 시장 좀 보면 될까요? 네 이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건영 부장님 빨리 오셔가지고 사인을 하셔야죠. 네 사인 하나 받고 가시죠. 네. 어디 받을까요? 전 뭐 또 뭐 박차장님께서 뭐 앞에 이렇게 서두를 던져 주셨으니까 네. 그 뭐 한국은행하고 오늘 뭐 FOMC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또 들어보면 네. 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오늘 코스피는 0.47 그리고 코스닥은 0.44%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유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